항공14년 453쪽입니다. 춘정월에 공회정배구 조항이라 환공이 정백과 조 땅에서 회담하였다 그랬네요. 이미 12년에, 그저 12년에, 자, 무보라고 하는 사람과 수호 조약을 맺었으니, 이 조지랑, 조나라 땅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무빙이라 그러면은 지금 정월이면은 하나라 역법으로는 음력 11월이죠. 한겨울인데 얼음이 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까 기상 이변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전 특별히 이제 좌구명이 해석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서시실이라 그래서 때를 잃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 어쨌든 기상 이변 같은 경우 쓰고 그다음에 하오 원래 월자를 써야 되는데 불서월 월자를 쓰지 않은 것은 궐문이라 잘못해서 사관이 빼놓았고 그래서 공자도 그대로 쓰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오월의 정백이 시기 제어 내맹이라 정백이 그 아우인 어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맹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바로 앞전에 452쪽에서 정나라 사람이 내청수호라 그랬죠. 와서 노나라와 수호조약을 맺기를 요청하였다 그랬으니까 마침내 5월에 이제 정백이 또 다시 이제 자기 아우인, 군주의 아우인 어를 보내서 맹세를 하였고, 그 다음에 추 8월 임신일에 얼음제라, 얼음이라라고 하는 거니까 군주의 창고가 되겠죠. 임금의 창고가 불탔다 그랬네요. 얼음장이니. 그래서 군주의 그 름장이다. 그러니까 창고이니. 공소친경이 봉자성지 창녀라 그랬네요. 얼음이 중요한 것인데, 왜냐면은 이거는 군주가 친히 농사를 밭갈아서 저기 뭐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장만하는 자성이라 그랬죠? 뭐냐 제기 그릇에 담는 곡식을 자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성을 그저 받드는이니까 그 제기에 쓸 음식들을 보관해 두는 그 창고라라는 것입니다. 얼음이 천화월제니 그러나 제라고 할 때는 하늘이 불내는 것이니까 그저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것을 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예가 선공 16년 편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냥 처음 그 얼음 분이라 불탔다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불났다 그러면은 다 탔다라고 해서 분이라라는 말을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라라고 했으니까 자연 발화하여서 불탔다라는 뜻이겠죠. 그 얘가 선공 16년 편에 있고, 그 내용이 지금 그 밑에 정의에 나오네요. 내가 칭얼음제라고 일컬었고, 또 지금 뒤에 보면은 을해일에, 그 뒤에 아마 450쪽에 보면 을해일에 상이라라고 했으니까, 상제를 지냈다라고 했으니까, 서 불해야라. 그러니까 쓴 것은, 쓴 것은, 바로 그 불해 해는 없었다라는 것을 쓴 것이라 그랬네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8월에 임신일인데 상제다 그러면 상제가 언제 지내는 가을에 지내는 거죠. 상제요. 상제를 지냈으니까 아 곡식이 만약에 다 탔다 그러면 상제를 지낼 수가 없죠. 그 뒷페이지 보세요. 454쪽에 보면은 을해일에 상제라 어쨌든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저기 막 얼음이 탔기는 탔지만은 속에 있는 곡식들은 다 해가 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지 소용이니 이것은 상제에 쓸 것들이 그저 쓸 것을 분명히 했으니 시 얼음지 소장예라 그저 이것은 바로 얼음에 소장된 그저 군주의 창고에 그 소장된 것이라. 예기 제2편에 보면은 천자위 뭐죠? 친경 적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천묘하고 천자는 천묘의 땅을 직접 갈고 그저 친경자라 그랬죠. 친경자 천묘의 땅을 직접 그 친경하시고
그 다음에 재우는 백묘하니 궁병 뇌의 사천지 산천사직이라. 그죠? 그래서 몸소 쟁기를 잡고서 천지 산천과 사직에 사직을 섬기는데, 그죠? 쟁기를 잡고서는 이걸 섬기는데, 선고 경지치하라.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죠? 공경함에 지극함이라. 그러니까 궁병뇌니까 몸소 쟁기를 잡고서 천지 산천 사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몸소 밭갈아서 뭐예요? 장만한 곡식들을 가지고 이때 제수용으로 쓴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선고로 예로부터 공경함에 지극함이라라고 했네요. 관련해서 공룡전에서 왈 천자 친경은 천자 친경하여 천자가 직접 경작하여서 이 공자성하고 그래서 자성, 제기 음식에 담는 그 곡식들을 장만하고 이 공자는 장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후는 친잠하여 친이 바로 그 누에를 그저 이렇게 그 잠업을 하여서 이공제복하니 그죠 이로써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 옷들을 장만하니 국비 무양 농공 여야하니 나라에 좋은 농부나 공녀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죠 없는 것은 아닌데 이위인지 소진사 기조예하니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로써 사람이 그저 다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 섬기는 일을 다 하는 바이니 다 하는 바이니 불약 이기소 자친자에라 다 하는데 바로 자기가 몸소 스스로가 바로 친히 하는 것만한 것은 없느니라 그죠 어쨌든 공경한테 직접 본인이 다 하는 것 이를테면 요즘에는 이제 제사 지낸다 그러면 집에서 음식 장만하지 않고 가게 가서 전 조금 사고 사과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로 이렇게 보면은 자기 모든 걸 몸소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성을 보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직접 해서 그저 소박하게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수 있네요. 그 예기 원령편에 보면은 개추에 그저 개추 그러면 이제 가장 늦가을에 내명 총재 네명 총재하여 그저 총재에게 명하여서 장, 제, 자지, 수어 신창하고 그래서 그 군주 제가 그죠? 제가 직접 자하니까 친경한 곡식들을 수확하여서 맞아 신창에 보관한다라고 하였으니 그죠? 신창 그래서 이제 천자일 경우에 신창이라 그랬네 신창에 보관한다고 하였으니 정현이 이르기를 중서성지 위하라. 그죠? 바로 다 중요한 자성을 그죠? 쌓아두는 것이라. 위니까 쌓아두는 것이라라고 했죠? 쌓아두는 것이라. 제적 소경은 천면이 제가 직접 경작하는 천묘를 직접 경작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장 제사지 곡이라 직접 경작하여서 제사의 곡식들을 보관하느니라 그러므로 위 그것을 뭐라고 하다? 신창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경작한 것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신창이라고 하니, 2차 제문으로, 이 저문으로, 여기 있는 저 문장으로서 지 얼음은 장 공소 친경이 봉자성지 창녀라. 그래서 여기서 얼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얼음이라고 하는 장 뭐냐 갈무리 해두는 것이다 보관해 두는 것이라 뭐를 공이 친경한 바로서 친경한 것을 그 다음에 자성에 그죠? 자성으로 받들기 위한 바로 창고에 바로 보관하는 것이라라는 것이죠. 창고이다. 그러니까 자성한 것을 받드는 것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라. 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지 별명이라 그랬죠. 창의 별명이라.
주례에 보면은 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책이 있는데, 느민은 위창인지 장이니, 그 다시 말해서 나라의 그 창고를 담당하는 장, 그죠? 그 기관 장이니, 그 직분을 뭐라고 했냐, 왈그 직분에 이르기를 대제사, 즉, 큰 제사인 즉, 공기 접성하고, 이때 접이라고 읽지 않고, 이때 접자는요, 거둘 흡이라 읽습니다. 거둘 흡자를, 거둘 흡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어디냐, 대제사인즉, 그 흡성이죠. 거둔, 그죠. 거두어서, 그 다음에 거둔 것을, 흡성이니까 아까 자성 같은 거죠. 거둔 곡식을 장만하는 것이니, 담을 것을, 거두어서 담을 것을 장만하는 것이니, 에라 하니, 정연히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접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뭐라고 읽는다? 흡이라고 읽는 것이니, 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용인이라. 그래서 이 거둔 것을 바로 용인에게 주는 것이라. 용인이 누구죠? 용 하면 절구용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곡식을 빻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는 것이라. 대제사의 곡식은 자, 전지, 수, 장어, 신창자니, 바로 친히 경작한 것을 거두어서 신창에다가 그 갈무리에 둔 것이니, 불리급 소용이라. 이것은 작은 용도로는 공급하는 것은 아니니라. 작은 데 쓰지는 않는 것이라. 시, 공소친 경지 속이니, 이것은 공이 친히 경작한 곡식이니, 의, 공제사요. 이것은 바로 그 제사를 장만하는 하여서,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장만하고 장어 창름이니, 그죠? 창름이라. 바로 창고에다가 창름에 보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친히 경작하는 곡식이니, 의하면 뭐 대개가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위지 얼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라고 한 것은 제기옥하고, 다만 여기서 아까 불났다라고 할 때, 제 아까 얼음이 제라 그랬으니까 그 제는 뭐냐면은 그 지붕만을 불태우고 이런 뜻입니다. 지붕만 문제되었고, 불손 기곡이라. 그 곡식은 손해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서 불해하라. 그래서 이거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해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예가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을해일의 상이라 그랬네요. 그럼 8월 을해일에 해당될 텐데요. 8월이면은 그 어떻게 되나요? 한나라역법으로는 6월이죠. 한나라역법으로 여름이 4, 5, 6이 되니까 여름이 되고 지금 가을 제사인데 다소 이르기는 하네요. 그런데 선기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때보다도 먼저 했으니, 우리 지난번에 네 계절의 제사 다 공부했죠. 봄은 뭐라 그랬나요? 개치비? 예. 저기 잠자던 것들이 문 열고 나오는데 그때 교제 지낸다 그랬죠. 교. 들판 교자 교제. 그다음에 여름은 여름은 창룡이, 그죠? 창룡이 현하니, 그래서 뭐냐면 우제를 지낸다 그랬죠. 마치 이제 기우제의 우인데, 여름 제사를 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4월 달에 이제 곡식 막저 심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제라 그랬고, 가을은 시살, 비로소 이제 죽기 시작하는 때니까 뭐냐면은 바로 상제를 지낸다 그랬죠. 그다음에 상제 여기고, 그다음에 겨울은 폐칩, 그죠? 다 이제 칩 가는 거다 들어가니까 그때는 증이라 그랬죠. 증제. 그런데 지금 여기는 6월달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선기신이 그랬죠. 그때를 먼저 했으니, 역시 이것도 지나친 허물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기계일, 치제하니, 그래서 날을 경계하고 치제, 그래서 제를 이루는 것인데, 가지런함을 이루는 것인데, 가르는 건 이런데, 얼음 수제나, 그래서 그 얼음이 비록 그 조금 불타기는 했지만은
구불해 가곡이니 진실로 가곡, 아름다운 곡식들은, 좋은 곡식들은 바로 해치지 않았으니, 즉, 제불릉패라. 그래서 제사를, 자, 패하지는 않았느니라. 응당 제사를 패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서이시법이라. 이걸 글로 써서 그 법도를 보여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빠르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그 잘못했을 경우는 갖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겸사겸사 두 가지를 여기 다 겸하고 있네요. 정의해 보면은 8월은 건민이, 그죠? 8월이라 그러면은 이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한나라 역법으로는 바로 미월이 되겠죠? 음력 6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은 건미니, 그죠? 건미지월이라 그랬습니다. 그 음력으로 6월이니 미는 시살고로 미월이라라고 하는 건 비로소 이제 어디냐면은 5월달이 한나라 역법으로는 5월달이 여기니까 5월달이 되고 미월은 여기가 되고 한나라의 법은 5월이고 6월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음기운이 이렇게 생겨 나오니까 시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나라 역법으로는 몇월 달이 돼? 7월 달이 되고 여기가 8월 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8월은 건미라고 해서 간지로 나타나면은 쉽죠. 일 순서 숫자보다도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시살 이제 비로소 이제 음기운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니. 그러므로 온 선기시 역과해라. 그래서 때를 먼저 했으니 또한 이것도 허물이라. 주례에 보면은 태제가 사오제 하니, 그죠? 오제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이렇게, 저 제사를 장만하는데, 전기 10일, 솔집사이 복일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앞선 그 열흘에, 그죠? 10일 전에 그 집사들을 거느려서, 그 다음에 어떤 날짜에 저게 할지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수계향 선왕하고, 그리고 나서 선왕에게, 그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재계한다, 저렇게. 우리가 재계하고, 그 다음에 향 선왕, 그 다음에 선왕에게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또 여지니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올린다라고 했으니 또한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고, 그래서 정연히 이에 대해서 10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용산제하고, 그 다음에 용모에 흐트러진 것들을 가지런히 하고, 그죠?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7일에는, 뭐냐면은, 아니야, 잠깐만. 공모에 잠깐, 아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산제 7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용모에 흐트러진 것들을 7일 동안에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치제 그래서 가지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개하는 것을 이르는 거 이제 3일 동안에 재개하는 것을 다 하니 그러니까 늘 경계하는 것을 다 하니 이제 재개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먹는 음식까지를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신일은 제을해지 전 3일이니까 아까 지금 뭐냐면 8월 며칠에 그 불난 나냐면은 8월 임신일에 불났다 그랬죠? 그럼 임신일은 지금 상제를 지내는 을해일보다도 며칠이나 앞서느냐면 겨 불과 3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을해일의 전 3일이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치제 그러면은 각종 음식 장만하고 하는 치제지 초일야라 3일이니까 치제의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이죠 이미 계일하고 이미 그다음에 그 계일하고 그다음에 치제하니 얼음수제나 그 창고가 비록 불나기는 했지만은 수기불해 가곡이니 그래서 곡식들을 해치지는 아니했으니 유곡가이공제사하니 그래서 곡식으로 그 있는 곡식을 가지고서는 가히 제사를 장만할 수 있으니 제불릉패라 그래서 제사를 그저 응당 패하지는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서이 시법니라 그래서 이제 두 해가 이로써 그저 법을 보여준 것으로 그저 법을 보여서 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약 피곡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곡식까지 다 피해가 갔다면은 당패니 그죠 마땅히 제사를 패야 되는데 불가 구용예라 왜냐 가히 진실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불타곡이라. 그죠? 진실로 다른 곡식은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죠? 타곡고야라. 거기까지.
선시역 과니 먼 때를 먼저 하는 것도 또한 허물이니 과즉 당선이 어려 그래서 허물이면은 마땅히 써야 되는데 여기서 단서 과 하고 그래서 허물은 쓰는데 이유 성예라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그래서 이루어진 예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전지현 불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전에서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심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심시운 두이 선시역 관이 그래서 두해가 때보다 먼저 했다라는 것 또한 역시 이것도 허물이라라고 하였으니 과즉 당서하고 그죠? 허물이라면 마땅히 기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전에서는 하이 전언 불해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에서는 어찌해서 오로지 불해라고만 말하였는고 이것은 구서 아니 구명지의이니 이것은 그것은 오로지 구명의 좌구명의 뜻이니 약비 선시유제 불해니 그래서 만약에 선시 때를 먼저 하여서 재앙이 있다면 다 불타버렸 재앙이 있는데도 해치지 아니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약비 얼음유제 예 그죠 얼음이 자이 재앙이 있었는데도 얼음이 재앙이 있지 아니했다면은 선시역서 때를 먼저 해서 글을 쓰는 것 글을 썼다라고만 하였을 것이니 진퇴명야라 그래서 나아감과 물러감을 분명히 보여준 예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을해상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선시뿐만이 아니라 실은 두 가지 의미였죠. 그러니까 먼저 한 것도 지적한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은 창고가 타기는 했지만은 곡식까지는 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응당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권이 이르기를 노이 임신 피제하고 노나라가 임신이래 저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지을래 을래일에 이르러서 상제를 지냈으니 분리재해 위공이라 그래서 재해가 아니해서 재해로서 바로 그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난두에 이르기를 위난두라고 하는 것은 두에 대해서 그저 비판하기도 하고 같은 그 위난두가 되는 거죠. 위난두라고 하는 이거 저기 위 난두에 이르기를 저 위라는 사람 있는데 앞에 아무게 있었죠. 위난두에 이르기를 약구지정 만약에 그래 구했다면은 식 그쳤을 것이고 본래 가곡즉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곡식을 그러니까 좋은 곡식을 해치지 아니 그치고 그래서 좋은 곡식을 해치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구지즉 식하고 그다음에 불레 가곡이니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껐다면은 이제 불이 그쳤고 그래서 곡식을 해치지 아니했으니 즉전 당류 구하지 문이라. 그러니까 전에서는 마땅히 바로 구하의 문장을 더 우선시해서 쓴 것이라라고 해서 그래서 두필 위 불레 가곡자는 두해가 그래서 반드시 불레 가곡이라라고 한 것은 바로 진씨 답은 진씨가 이에 대해서 답하여 이르기를 전소희 부재 구하자는 전에서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아니한 것은 그저 불을 껐다라는 것을 쓰지 아니한 것은 전이치 석경문 네 약거기요니 그래서 뭐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경문을 해석하는데 대강 그 중요한 것만을 간략히 들어서 가리킨 것이니 소위 부재 구하여 그래서 이로써 구하라는 것은 쓰지 않았고 지어 쓰지 않은 것이니 쓰지 아니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어 송정지제에 저 이거는 어디에 나오나? 양공인가요? 일단 그 송나라와 정나라의 그 분란대에 이르러서는 피유 간독 비제하니
저것은, 그죠? 그날 전하라 것은 간독에 이미 갖추어져 써 있으니, 그 다음에 상략부 등이라. 그래서 자세히 하고 간략히 하는 것은 갖지 아니한 것이라. 간독이 뭐라 그랬죠? 간독?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공자가 기본적으로 쓴 것은 정식의 실록이죠. 그걸 책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책 말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책이라 그러면은 그 옆에 다른 비변사 일개나 승정원 일개나 뭐 등등등등 이런 거는 뭐냐면은 간이나 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일단 해놓은 메모들을 간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고 이게 정의되고 이거는 부가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자는 춘추를 쓰셨고 그다음에 좌씨 같은 경우는 간독에 근거해가지고 나머지를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나 정나라의 그 재해에 대해서는 간독이 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자세히 하느냐 간략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 간독이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라고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동 16이월 그러니까 겨울 12월 정사일에 제후인 녹보가 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후인 녹보라고 하는 사람은 제 나라의 희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 나라의 희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나중에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우리가 13년 한 4월? 그러니까 457쪽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제후가 죽으면은 5개월 만에 장례 치르니까 457쪽에 보면 하 4월 두 번째 줄에 그죠? 기사일에 장, 제, 희공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때 맞춰서 했죠. 다시 455쪽으로 돌아갑니다. 무전이라 했고 은공 6년에 바로 애당에서 이 희공과 바로 맹세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송인 이재인 재인 위인 진인으로 벌정이라 계속 지금 송나라와 정나라 왼수간이 되어 송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나라지 골탕목일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송나라 사람이 제 나라 사람과 채 나라 사람과 위나라 사람과 진나라 사람과 함께 이걸로 써니까 정나라를 쳤다 그랬습니다. 인이라라고 한 것은 군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장수들만 군사만 보낸 거죠. 범사능 좌우지왈 인이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무릇 군사가 능히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돕는 것을 이라라고 하니 이 예가 노나라 희공 26년 편에 있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지천 택계에 보면은 이 좌우지라라고 하는 것을 이로써 좌우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이때 요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좌우지라 하면서 주자가 써이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아까 송나라 사람이 제나라 체인 위인 송인의 도움을 받고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좌군 우군으로서 도움을 받아서 정나라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희공 26년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우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좌지우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내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한다라는 뜻으로도 쓰는데 한편으로는 그죠?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전에 보면 14년 전에 보면은 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내용들이죠. 노나라 군주가 회우 조나라와 조나라 땅에서 그죠? 조나라 땅에서 회담하였고 그 다음에 조인이 치히 레야라 그죠? 조나라 사람이 그 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짐승을 보내었으니 이것이 희니 예라 이렇게 되는 이건 예라 예를 갖추었다라는 거죠. 수괄 옹이요. 자, 그 희생을 익힌 것을 바로 옹이라라고 하고 생활 희라 그죠? 이건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내왔다. 왜냐면 군주가 한번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군 저기 말 세력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 진에서 바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짐승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정의에 보면은 주례에 지금 천관총재편에 나오는 예역인데요. 외내옹은, 그죠? 안팎에, 그죠? 안팎에 그 음식은 옹이라, 원래 아침밥 옹인데요. 안팎에 그 음식은 개, 장, 할향지, 산이, 다, 그죠? 할팽, 형자인데. 형자인데, 이거는 팽이라라고 돼 있는 거죠? 때로는 팽이라라고도 읽고, 때로는 제사 지낼 향이라라고도 읽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를 다 자르고, 잘라서 삶는 일을 맡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외옹이라고는 이건 직분을 표현하네요. 내외옹은,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 자르고 삶는 일을 담당하는데, 자, 팽이는 급 외내옹지하고, 팽이는 안팎에 그 음식을 그 장만하는데, 그 다음에 불뗄 찬자죠. 찬팽 도하니, 그죠? 그 음식을 장만하는데, 불을 떼서 삶고, 그 다음에 굴 자가 되는 거죠. 아, 삶을 자자. 팽 자하니, 그죠? 삶고, 불을 떼서 삶으니, 삶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옹이라고 하는 것은 옹자는 그 다음에 삶을 자육지명이니 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은 고기를 이름하는 것이니 그래서 지수괄옹이라 여기서 익힌 것을 옹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애공 24년 편의 그 전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진인희 장석우하여 진나라 사람이 그 지금 이게 뭐냐 장석 대부의 이름인데 장석에게 희생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소를 보내는데 살을 보냈다라고 일컬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이생우 사진이 그죠? 이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소로서 준 것이니 여기에서 지생활희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희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또 빅예 보면은 예기 빅예편을 보면은 치옹희 오래라 오래하고 그 다음에 임일래하고 성일래하고 이래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자, 예기 표현에 보면은, 옹희, 그러니까, 어디냐, 빅리에 보면은, 치, 옹희, 오래니까, 옹희,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삶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 다섯 마리를, 저, 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니까, 다섯 마리를 보내는데, 자, 임일래. 그러니까 익힌 것한 마리와 그다음에 성일회 다시 비린내 나는 것두 마리. 비린내 나는 것두 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죽이기만 했고 요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린내 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희 일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옹희 다섯 마리라고 할 때는 오래를 보낸다 그러면은 그중에 삶은 거임 바로 이제 잡아서 먹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죠? 빙예 손님들이 지금 많이 와서 이렇게 보내는데 바로 먹을 수 있게 삶은 거한 마리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다음에 장만해서 먹으라고 그냥 잡은 거두 마리 그다음에 살아있는 거 조금 이제 왜냐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거두 마리 이게 다 예법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 숭육이요 그죠 익힌 고기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육이고, 그죠? 생고기고, 생고기이니, 지희, 그래서 희라고 하는 것이 역시 미살리라. 아직 죽이지 아니한 것임을 알수 있느니라. 앞에서 이거 몇번 나왔는데,
정현이 2위 생성왈 생생 희생생자 생생. 그래서 정현은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을 왈 희라라고 하였으니 유 그다음에 과섭전에 이르기를 과섭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메모하는 것이 과섭전이라고 과섭이란다. 박호의 호엽이라라고 하는 것의 그 주석 호엽 희생을 희라하고 유 호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호엽이 그 소와 도인사십 가운데에서 호엽씨가 있는데요 소와 도인사십 소와에 보면은 소아의 그 보면은 호엽이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박호자에다 박잎사귀라는 뜻이죠. 박잎사귀인데 호엽이라 번번 호엽을 채지향지라라고 하는 거야. 이래 바람이 불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박잎을 이거 따가지고 박잎을 따서 채지팽지라 박잎을 따서 삶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때의 그 주석서에 전에 운 주석에 이르기를 그때 뭐냐면은 박잎을 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군자가 수리권을 작은 상지하노라 같이 한잔 따라서 맛본다 하노라라고 하는 그 어쨌든 그 누가 손님이 와서 박잎 따고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술 마시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성, 비리다라고 하는 것을 희라라고 하였으니, 요기 견위 견행이라, 아마도 끌고서 가는 것을, 그저 끌고서 가서, 그래서 가는 것을 견자니까 끄는 거죠. 소를 끌고 가는 것. 견을 바로 그 끌고서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희위 이 살이라. 그래서 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인 것이 된다라고 하니, 때로는 그러니까 희자가, 여기서 지금 어떤 경우는 지금 거의 시에 있는 그걸 보면은 이미 먹는 것에 그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죽이기만 하였고 삶지도 않은 것도 희라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죽인 것이 되니 그래서 비정해라 꼭 정해진 해석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해져. 그래서 정해. 이미 정해진 해석이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가 되냐? 이 생이 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살아 있는 것을 바로 희라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희라 그러면 살아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자는 재언 전에 모두 저 희라고 말한 것은 전부 다다 뭐냐면 개 치생이 물러 빈자라 다 살아 있는 그 물건으로서 손님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 나오는 얘기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반박해서 아, 죽인 것도 희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뒤 관계를 보고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정자, 인, 내, 신맹하고 차, 수, 조지, 회라 그랬네요. 그죠? 정나라의 자인이, 그죠? 정나라의 자인이 와서 맹세를 구하고 찾았고, 그러니까 맹세를 구했고, 심했고, 그 다음에 그또 조나라와, 그죠, 조나라와 그 수호조에게 회담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자인이라 그랬으니까, 앞에서 정나라가 자기 동생인 어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453쪽에, 네. 바로, 밑에 이제 주석을 보면 자인은 그래서 곧 제어라 그랬습니다. 제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누구의 동생인 이름이 어였었죠? 제어라고 하는 그 어라 그 뒤에 그죠? 뒤에 나중에 뭐냐면 자인씨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인이라라는 그 씨를 가지고 표현을 했네요. 그다음에 8월 임신일에 얼음 제하고 을해에 상하니 서불해야라 바로 좌식에다가 불해 해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을해에 상제를 지냈다라는 것을 바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봤고, 제기오, 그래서 구지, 그리 뭐냐면 그 지붕이 불탈 때에 자, 구지, 불을 껐기 때문에 즉 식하고 불이 이제 다 꺼졌고, 불급곡이라, 곡식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서불레라 썼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송나라 사람이 이 제후 벌 정하니, 제후들로서 정을 쳤으니, 보 송지 전야라. 앞선 송나라에 보복하는, 그죠? 송나라를 아까 12년에 그 나왔었죠? 여러 나라가 송나라를 쳤다 그러니까, 송나라에 보복하는 전쟁이라. 그다음에 정나라를 쳤으니 송나라와의 전쟁을 송나라를 아니 가만있어 보자. 송나라가 제후들을 써이 제후니까 제후들의 도움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제후들의 도움으로써 정나라를 쳤으니 보 송지 전야라. 어떻게 되나요? 보복하는 송나라에 대해서 그 보복하는 그죠? 뭐냐? 전쟁이라 보답하는 전쟁이라 보복한 전쟁이라 이런 뜻인데. 자, 그다음에 분 거문 이급 대규라 그랬네요. 거문이 탔으니, 그저 거문이 타서, 그 다음에 그 대규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 거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나라의 성문이고, 규도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그죠? 사방으로 구개라. 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쭉 공부를 한 내용인데, 그 오로지 도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송나라의 그 거문을 불태우고 누가냐면 송나라다 정나라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보면 송나라 사람이 제후들의 도움으로써 정나라를 치고 그다음에 그 송나라에 대한 그 보복 전쟁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송나라에 대한 보복 전쟁이니까 가서 이 연합군들이 가서 송나라를 필두로 하는 연합군들이 가서 정나라의 거문을 불태우고 이겁니다. 정나라의 거문을 불태우고 그다음에 대규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열국들 가운데에서 오직 자 주나라처럼 도로가 큰 나라는 정나라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규라고 했습니다. 주역에도 나오는 그 글자고요. 그래서 대규라고 하는 것이 자 사방으로 사방팔방에 도로가 이렇게 해서 임금 그 왕도가 이렇게 뚫렸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 사방으로 도로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수레 뭐예요? 9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로보다도 제일 큰 도로보다도 훨씬 더큰 도로가 바로 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국에라라고 하는 것은 9대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말네 필이 모는 기본적인 수레가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들어와서 벌 동교 취우수라 그랬네요. 정나라의 동쪽 교회를 치고, 그 다음에 우수라고 하는 지역을 바로 취하였다 그랬네요. 동교라고 하는 것은 정나라 교회가 되고, 우수라고 하는 것 역시 정나라의 읍인 우수 땅을 취하였고, 그리고 이 대궁지 연귀, 위 노문지 연이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거문이 이제 됐기 때문에 대궁의 연을 가지고 돌아가서 바로 노문의 연을 만들었느니라 그랬네요. 정나라의 그 궁궐의 석가래가 얼마나 훌륭하면은 그래서 지금 대궁이다 그런 거 밑에도 보지만 정나라의 조묘라 그랬죠. 정나라의 그 사당, 그죠? 정나라의 할아버지 사당인데, 사당의 석가래가 얼마나 좋은지, 석가래 연자입니다. 대궁의 석가래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송나라죠. 송나라의 성문인 노문의 석가래를
을을 석가래로 썼다 이겁니다. 석가래로 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석가래까지 들고 갈까요? 그럼 보면은 송나라에서 뺏어서 송나라로 가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네 나라 할아버지 사당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고 우리나라 지키는 이 저기 뭐예요? 노문. 그죠? 노문이니까 송나라 성문이고 우리나라 지키는 성문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벌이 불고 입취 고로 불선이라. 그러니까 원래 친다라는 것은 고하고 그죠? 우리 벌을 고했고 불서 입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아니했으므로 그죠? 입취 들어가서 취한 것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래 저경 전문에서는 아니 경문에서는 쓰지 아니했고 다만 와서 정나라 사람이 와서 쳤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죠. 벌정이라 쳤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가 석가래라고 할때 석가래 연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석가래는 석가래 지붕을 두 개로 하죠. 겹처마 이거 호처마일 경우는 연만 쓰는데 연이라 그러면은 둥근 거, 둥근 석가래가 되고, 그 다음에 부연 그러죠. 보통 우리가 부연이라라고 해서 여기다 더 덧붙인다 그럴 때는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뭐냐면은 각입니다. 석가래 각. 이거는 덧붙일 때 네모난 석가래 있죠. 지붕 보면은 그 겹쳐만 이렇게 밑에는 둥근 석가래가 나오고 그 위에는 네모난 거. 그래서 네모난 것은 각이 되고 둥근 것은 연인데 우리가 흔히들 그냥 부연 부연 그러죠. 덧붙이는 것. 그 다음에 경 15년 춘 2월에 천황이 시 가보 내 국어라 그죠? 천황이 가보를 보내어서 시 가보 가보를 보내어서 그래 뭐냐면은 수레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굳이 노나라로 오는 거니까 다 올래 그랬죠. 보냈는데 이게 얘가 있어요 얘가 아니겠어요? 천황이 와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는 없죠. 누구 보내가지고 당연히 곡물로 원래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런데 3월 을미일에 천황이 붕하셨다 그랬네요. 이때 이 천황이 뭐냐면 환황입니다. 무천이라 전에 특별히 없고 저기 환황이라. 그런데 하 4월 기사일에 장제희공이라 이건 아까 희공 여기서 썼죠. 희공 아까 그몇 월달에 죽었냐면은 이거 5개월 전이니까 몇 월달에 돌아가셨던가요? 여기 지금 3개월이니까 전내 11월이었던가? 저기네. 아까 그렇다 하고 예, 죽었고 3월달 을미일에 천황이 붕하셨느니라라고 했고 아, 요 장례식이 요 장례식이 붕하셨으면 대체로 몇 월이에요? 5개월하고 8월, 8개월 때 환황을 장례 치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언제 나올지 없습니다. 이게 뭐몇년 걸려요. 돌아가신 시신을 그냥 놔둬가지고 일단 자 환황이 붕하였다라고 일단 보시고 하 4월 기사일에 장제희공 아까 했고 그다음에 5월달에 정백돌이 어디냐면 채나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죠. 채나라로 도망갔다. 이 정백돌 때문에 송나라하고 정나라하고 계속 지금 싸운 거죠. 이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공세였기 때문에 너 뇌물 달라 뭐 이렇게 쭉 했었기 때문에 돌기 찬립하고 그죠? 돌이 이미 찬타라에서 군주 자리에 섰고 그런데 권 부족이 자고로 그죠? 불능 이의 임 최중이라 최중하니 반여 소신 조 적도지 계라 이렇게 됐네요. 돌이 그래서 왕위를 찬타라에 섰고 그다음에 권력이 좋기 그 권력이 좋기 스스로를 단단히 하지 못했고 또 능히 그 체중에게 그 위임하지도 못했고 기대지도 못했고 기대해서 맡기지도 못해서 도리어 소신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체중에게 맡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소신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조적도지케라 오히려 도적질하는 요그 음모나 꾸몄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이 자분미문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문장을 지었고 그래서 지었으니 결국은 뭐냐
죄제하라, 죄준 예이라라는 거죠. 죄라. 이러한 예가 소공 3년편에도 있느니라라고 했고요. 다음에 관련되어서 제후들의 출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범, 제후, 출분은 제후들이 그 국경 바깥으로 도망가는 것은 개, 피축이 출이니 저 축출을 당하여서 도망가는 것인데, 나가는 것인데, 보통 축출을 당해서 도망가는 것은 뭐냐? 비자출려라. 스스로가 도망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 대부분이 출분이라 그러면은 그저 축출당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사에 서신이 축군하니, 그래서 옛날 역사책을 보면은, 자, 신하가 축군, 임금을 쫓는 것을 기록하니, 중리 수춘추에, 중리께서 춘추를 닦으심에, 책기 불능 자 고하니, 그 능이 스스로의 그 권자를, 그저 나라를 단단히 하지 못한 것을 꾸짖어서, 개이 자 분이 문이라, 다 스스로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문장을 쓰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치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무능력하여서 남들이 쫓아냈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이, 고, 차, 주. 그래서 이러한 연고로 이 주석 또한 역시 돌지 악이니, 그죠? 그래서 그 돌이, 그래서 돌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백인 돌이,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기, 죄, 지지, 의라. 그 죄가 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라. 뜻을 말한 것이라. 성례에 이르기를, 말하면, 제후 분망은, 제후들이 도망가는 것은, 개, 박축이 구면이니, 다, 그냥 아주 급박하게 쫓아서, 그죠? 급박하게 쫓아오기에, 겨우겨우 구차스럽게 면하는 것이니, 비자출려라. 실은 뭐냐면 스스로가 나가는 것은 아니니라. 그런데 전에서 칭, 그래서 위솔림보, 그 다음에 영식출기 군하니, 그래서 전에 보면 출기라 해놓고,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위나라의 솔림보와 영식이 그 임금을 쫓아냈다라고 칭하면서 명제 제후지, 그죠? 명제 제후지 책기니. 그래서 제후의 이름은, 이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후의 책에 있는 것이니, 여기서 이 신명 부고지 문예라. 그래서 신하의 이름으로서 부고한 문장이라. 중리지 경은, 중리께서 쓰신 이 경은 갱몰축자니, 그 다음에는 그 다시 축이라라고 하는 것을 없앴으니, 그죠? 몰축이라 그랬으니까 축이라, 쫓아냈다라는 것을 없이 한 것은 없이 하고, 주명, 그죠? 그 주 이름을 그 주장으로 하여서 이 자분이 문이라, 스스로가 도망갔다라는 문장을 썼으니, 그러니까 아무개 정백 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주장으로 하여서 군주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된 거, 군주의 이름으로서 스스로가 도망갔다라는 문장을 삼았으니, 책기 불능 자한 자고 하여, 스스로가 능히 편안히 하지도 못했고 스스로가 능히 단단하지 못한 것을 꾸짖어서 소범비도 축지신야라. 그래서 그 범한 바가, 그죠? 그 범한 바가 저 무리들이 쫓아낸 바, 그죠? 쫓아낸 축한 바, 한갓, 여기서 한갓도 해야겠네. 한갓 그 축출한 바의 그 신하가 아니라는 것을, 그죠? 비난한 한 것이니, 범한 바는 한갓 그 축출한 바의 신하가 아니라라는 것이라, 아니라는 것이고, 언기 소범처, 다 비도축자는, 다 도축자니, 그래서 그 범한 바의 곳이, 범한 바가 많아서, 그저 그 한갓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다만, 오, 미워할 오째네, 오, 군불능군이라,
고로 신력 불신이니 신지 축군이니 기죄이 저하고 몰기 신명이니 독견군죄라. 일단 여기서 끊읍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범한 것은 많은데, 그런데 한갓 축자를 그르다고 한 것, 축자만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다만 뭐냐, 그 임금이 능히 임금답지 못한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그래서 신하 또한 역시 신하답지 못하지만은, 신하답지 못하고, 더더욱 불신이요. 그 다음에 신지 축군.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쫓아냈지만은 기죄이 저하니, 쫓아내서 그 죄가 또 이미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이미 드러났지만은 몰기 신명하고, 신하 이름은 감춰두고, 신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다만 독견 군죄니, 다만 군주의 죄만을 드러냈으니, 보여주었으니, 나타냈으니, 독현, 군주의 죄를 독현 드러냈으니, 언죄 불순죄 기신고야라. 그 죄가 순수하게 바로 그 신하에게만 있다는 것은 아닌 까닭이라. 그 신하에게만 있지 않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라. 위나라 헌공이 출분해. 그죠? 위나라 헌공이 출분이라라고 하였는데, 불명은.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서 지금 이름을 쓰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러느냐? 정백돌과 그 다음에 부견의 백관과 최후인 주 등은 개서명자니, 그저 다 이름을 쓴 것이니 종피고사라. 다 저들이 그저 고한 바의 말을 따른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고 새로운 군주가 서면은 노나라한테 외교 행랑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냐면 쫓아낸 왕이니까, 잘못해서 도망간 왕이니까 당연히 이름을 보내서 쓴 것이고, 그러므로 성례 왈, 위나라가 그저 알리는데 불리명. 그래서 이름으로써, 아까 위나라는 위헌공 그랬으니까, 위나라는 알리는데 이름으로써 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연나라는 그 알리는데 이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했으니 수부의 서지니, 그래서 부고한 바를 따라서 그대로 쓰는 것이니, 의제피 부제 차에라.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저들이 부고한 바에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라라고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바로 성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뭘 말하느냐, 언책기 불능 자한 자고 자분하니. 그래서 그 능이 스스로 편안히 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단단히 하지도 못하여서 스스로 도망간 것을 바로 꾸짖었으니, 꾸짖은 것을 말한 것이니, 즉, 시신죄요. 이것이 그 몸에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녀 불명이라라고 하는 거, 이름을 쓰느냐, 쓰지 않았느냐는 불부저의라. 그걸 가지고 무슨 뜻을 다시 나타낸 것은 아니니라. 그래, 다만, 이름을 썼느냐 아니라는 것은 그냥 저쪽에서 알려준 대로만 한 것이고, 그러므로 종고야라. 그래서 알려준 대로 따라서 쓴 것이라고 한 것이라. 노나라 소공 3년 그 전에 보면은 서왈 부견 백관 출분이라 하니, 출분제라 하니, 출분제라 하니 죄지하라. 그죠? 하니 이것은 바로 별례라. 이를테면 그때 소공 3년편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전에 부견의 백관이 제 나라로 도망갔다라고 도망갔으니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라 한 것이 바로 다 바로 별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견의 그 사람 군주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건 죄준 것이라 이렇게 해서 드러낸 것이라. 그다음에 정나라 세자 홀이, 그다음에 복귀해도 되겠네. 복귀우 정이라. 세자 홀이 아까 도망갔다가 다시 복귀했다. 그래서 정나라가 지난번에 우리 표에서 봤지만은 권력이 몇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군이라. 원래는 실로, 실제로 임금 자리에 거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복귀위지 예위문예라. 그래서 그 자리에 복귀했다라는 것으로서 바로 예를 삼은 문장이라. 칭세자 콜위 태자 유 하니, 그죠?
그 세자를 칭할 때, 그저 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세자인 홀, 세자를 칭하는데, 호를 위태자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유모시지 총, 모시, 어머니의 총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경지원, 그 다음에 종친애와,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경들의 후원이 있었고, 그저 후원이 있었고, 또 유공어제후, 역시 제후에게 또 공이 있었으니, 홀은 제 나라를 도와서, 그저 크게 그큰 공도 세웠자 했으니, 차 태자지 성자에라. 이것은 바로 태자의 성대한 자이라. 성대한 자인이고, 또 수계절이 실대국지 조하니. 그런데 계절이라 그러면 조그마한 절개를 지키느라고 대국의 도움을 잃었으니, 이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아까 원래 제 나라에서 우리 사이 삼자라고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 내가 이거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내가 지금 여기 군사에 공을 세워가지고, 제 나라에 그, 뭐야, 사위가 되면은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절개를 지키느라고 대국의 도움, 이때는 제 나라의 도움이겠죠? 제 나라의 도움을 잃었으니, 지삼공자 강하여. 그런데 그홀 말고 다세 공자의 그 강함이 부종 체중지 언이니, 그래서 체중에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체중의 말을 따르지 아니했으니, 수소선 결소행하여 종필부지 인하고, 그래서 뭐냐, 따르지 않았음을 알수 있으니, 알수 있고, 또 뭐냐면은 작은 선을 닫고 결소행, 조그만한 행동만을, 그저 작은 행동만을 깨끗이 하여서 마치 종필부지인, 필부의 인이나 쫓으면서 망사직지 대계, 사직의 대계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군자가 일러서 뭐라고 하냐, 선자위 모니,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 그죠? 일기를, 스스로는 도모를 잘 하였지만 이겁니다. 앞에서 환공팔년편 402쪽에 이 내용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군자가 그래서 스스로는 잘 도모하였지만 언불능모국녀라.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은 능치 못했다라고 하였느니라. 부조리 불능자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능히 스스로 임금하지 못하고 정인역 불군지하고 정나라 사람들 또한 역시 군주로 여기지 아니했으니 출죽 강명이 부하고, 그래서 도망가다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은 그걸 낮춰서, 이름을 낮춰서 이름으로써 알리고, 부즉, 그래서 아니 입즉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여기 태자지 예니, 그래서 태자 예로서 맞이하였으니, 시여 견축하고, 처음에는 축출을 당했다가 종어 견살이니, 끝내는 살해를 당하였고,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서 삼공자가 갱립이라. 삼공자가 그 다음에 연달아 서로 바꿔가면서 군주 자리에 섰느니라. 그래서 난정국자, 실은 정국을 어지럽힌 것은 실홀지윤이, 정국을 이토록 어지럽힌 것은 애초에 정나라 세자 홀이 제 나라에 그 수자리를 서러 갔을 때 그때 큰 공을 세우고, 그래서 제 나라에 큰 나라의 후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정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실로 홀로 말미암은 것이니, 복귀의 예는 또한 어디 있냐면 성공 16년 편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거를 살짝 여기다 표현했는데, 성공 18년에 보면은, 18년 전에 보면은 복귀 위왈, 그죠?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왈 복귀라고 하니, 그죠? 복귀라라고 하니, 홀은 본래 기거군이라, 그죠? 본래 임금 자리에 있었고, 그런 뒤에 출분이라, 그래서 도망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다시 환히 복이지 예위 문야라. 그래서 다시 복귀했다라고 하는 예의 문장이 되느니라 해서 복귀라고 한 것이 지금 여기서 처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경에서 온 복귀라고 하는 것은 명시 복위지 예니,
그래서 본래 자리로, 임금 자리로 다시 회복한 예를 그저 분명히 한 것이니, 회복한 것을 분명히 한 예이니, 예이라. 그래서 두예의 주석에서 차자는 이것은 바로 뭐냐? 이홀지 출분이니, 홀이 도망을 갔기 때문이니, 불칭, 갔기 때문에 불칭 정백. 그죠? 정백이라 칭하지 아니하였고, 귀연, 돌아오면은 세자라라고 말하였으니, 우, 또한 비군노 비군이 칭 복귀하니, 그래서 군호가로, 임금으로, 그죠? 임금 군호로 하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군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군이라고도 하지 않고, 다시 복귀라고 칭하였으니, 혐기 불시 복위라. 그래서 그 복귀하지 아니한 것을 혐의하였으므로, 그죠?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오히려 혐의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명지 예예. 그래서, 예를. 그래서 예를 분명히 한 것이라. 분명히, 그러므로, 예로서 밝힌, 분명히 한 것이라. 부채.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칭세자 홀이라 했고, 부지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 5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다시 세자라라고 했으니, 비소당 칭이라. 이거는 마땅히 칭할 바는 아니니라. 그러므로, 적기 칭지의라. 그래서 그 칭한 바에 그 자취를 쭉 여기다가 그쓴 것이라. 뜻이라. 그 등만이 소생에, 등만이 나오면, 여기, 이때 등만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정나라의 원래는 등만이 여기 지금 정나라죠. 초나라의 무왕의 부인도 등만이죠. 지금 요 등만이 정나라 군주의 지금 등만인데, 잠깐만요. 등만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 제가 기다려서 말하냐면은, 일단 이 지금 정나 여기 등만은 초나라 그 부인이 그 아니 초나라 무왕의 부인 등만이 아닙니다. 등만이 소생 그죠? 낳은 바이고 그다음에 입이 세자 그래서 세워서 세자로 세웠고 세웠으니 이것이 앞에서 지금 모씨에 바로 총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거 누구냐면 정나라 홀을 얘기합니다. 홀의 어머니는 바로 등만이 낳은 바이고, 그리고 세자로 세워졌으니, 그 어머니의 총애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종경. 아까 이제 그 종실의 그 종실과 경들이 다 후원해줬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종과 경을 따로 하지 않고 종실의 경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종실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동성지 경이니, 다시 말해서 같은 정나라의 바로 왕실의 종친의 경이니, 채중지 여왈, 채중의 그 딸이 말하기를, 채중의 딸을 뭐라 하냐, 옹희라라고 하였으니, 바로 채중은 바로 뭐냐, 희성이니, 바로 역시 동종의 경이라. 그러니까 채중의 도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채중한테 저기 의탁을 해야 되는데, 채중한테는 또 의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종의 경이니, 동종의 경이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대국에게 크게 그저 도움이 있었다, 도움이 준다라고 했는데, 구제에, 그죠? 그래서 제나라를 구하고, 폐융, 융적을 패퇴시켰으니, 무너뜨렸으니, 시유공야라. 이것이 바로 공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계절, 그런데 겨우 뭐예요? 겨자씨만한 절개를 지킨다라고 한 것은 수쇠쇠, 그죠? 수쇠쇠 그 견개지 절이니 겨우 쇠쇠한 잘 자잘하게 부스러기에, 그죠? 자잘한 부스러기에 그 다음에 견개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매우 세고 그 기질이 매우 세고 고집만 세고 그 다음에 그 지조가 강한 것을 견개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계절이라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쇠쇠 부스러기 같은 그저 겨우 부스러기 자잘한
그저 고집센 그 지조의 절개만을 지켰으니 불취여제하라. 그래서 제나라 공주에게 장가도 가지 않았느니라. 지키느라고 제나라 공주에게, 제나라 군주가 그저 이 저기 뭐야 나이 사이 삼겠다는데 그것도 거절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경에서, 그래서 정홀 출분을 불칭 정백이라 하니, 그래서 정홀이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정백이라고 일컬었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 강명이 부예라. 그래서 이름을 낮춰서 알렸기 때문이라. 이제 칭세자 복귀라 하니, 세자로서 복귀했다. 세자가 복귀한다라고 썼으니, 시역이 태자지 이하라. 이것은 태자의 예로서 정나라 사람들이 맞이한 것이라. 여기 태자지 이해자는, 그런데 태자의 예로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돌, 시, 서자니. 그것은 바로 돌이 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장자가 서자이기 때문에 무도 출분이라. 서자인데다가 무도하게 그저 나라를 나갔으므로 갱욕 택군이니. 그리고 다시 또 그런데 임금자리를, 군주자리를 그 잡으려고 했으니 망유어 홀하여. 그래서 홀을 넘어서, 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래 세자라라는 것을 그죠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영지 사환에 위시 세자 소이 득귀라. 그래서 맞이해 드리면서 그죠 하여 돌아오는데, 하여금 돌아와서 맞이해 드리는데 세자가 그죠 세자가 돌아오는 나라라고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낮추고 비하니, 원래 군주였기 때문에 돌아오면 원래 군주였던 누가 복귀했다 했는데 세자라라는 걸로 해서 낮췄다라는 거죠. 정이 세자의 명고로. 그래, 정나라가 이미 세자로서, 세자 이름으로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려줬고, 분리 상리 군고하니, 일찍이 임금이라라고 해서 알려주지 아니했으니, 시사, 이에 사관이, 인기 고사 서월 세자니. 그래서 그 고해준 그 알려준 말을 가지고서는 세자라고 썼으니 실복 본위니. 실제로는 그래서 본래의 위에 복귀한 것이니, 그래서 뒤에다가는 뭐냐 서월 복귀라 하고 그죠 복귀라고 썼고, 홀지위 군이니, 홀이 임금이 되었으니 되었기는 했지만은 불능자고하여, 능히 스스로를 단단히 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저 누구냐 뭐라고 그 뒤에다가 투에가 썼느냐면은 시여 견축하고, 처음에는 축출을 당했고 그 다음에 끝내는 어견살, 끝내는 살해를 당하였다라고 쓰고, 또 삼공자가 갱립이 군하고 다시 그죠 다시 곧 다시 그 다음에 임금으로 서고, 그죠 번갈아 가면서 임금으로 섰고, 그 다음에 난 전국자, 나 정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실로 홀지유라라고 하였느니라. 실은 홀로 말미암았다라고 했느니라. 성례에 여차 주에, 그죠 이 주에, 성례에선 이 주에 대해서 진동이라. 다 똑같이 이걸 그대로 인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고 그 끝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중립께서 이니 시의하니, 그죠? 중립께서 이로써 인하여서 의리를 보여주셨으니 언인 구사지 문이니. 그래서 그는 옛날 그저 사관의 문장으로 인한 것이니, 즉 칭세자 시 정인 본유 불이 위 군지 의이니. 그래서 그 칭이라 세자라라고 칭한 것은 실제로 정나라 사람들이 본래는 자 임금으로서 그죠 임금의 의리로서 여기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었으니, 홀어 은공지 세에, 홀이 바로 은공의 시대에 그 뭐예요, 매번 칭공자하고 그죠 매번 공자라라고 칭하였고, 그 다음에 6년 때에는 바로 칭태자라고 하였으니, 즉 구제지 시에 그죠 이 제나라를 구한 때에 이 입이 태자고해라. 이미 바로 태자로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